2023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한 유명 연예인들 진우션 션 루게리유한병 관리 부에서 1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바로 뒤에 보이는 저곳에 국내 최초 루게리유한병원이 올해 착공됩니다. 그 꿈을 처음 꿨던 박승일 전 농구 코치 그리고 루게리 환우분들과 환우 가족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이 도전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은 박보검, 아이유, 조원희 이렇게 세 명입니다. 꼭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아이스버킷 챌린지 도전! 성공했습니다. 네, 루게리 환우분들, 가족분들 응원합니다. 박보검. 안녕하십니까, 박보검입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루게리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 한 선배님으로부터 부탁드려 받아 감사합니다. 루게리병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이유.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저는 션 선배님의 지목을 받아 이번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국내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의 설립이 착공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이뤄낸 작은 기적이니만큼 앞으로도 루게릭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을 향한 응원과 성원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 의미를 담아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함께 아이유앤아이 이름으로 기부 챌린지에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후에 이제 챌린지에 참여해주십사 하는 세 분은요, 배우 허준석 선배님, 이주영 씨, 이도현 씨입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박동현. 안녕하세요, 배우 박동현입니다. 박보검 씨의 바통을 이어받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챌린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관심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수행하고 기부금 전달까지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3명을 더 지목해야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 모두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안녕하세요, 배우 이주영입니다. 아이유 씨의 지목을 받아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최초로 대한민국의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루게릭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저도 늘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챌린지 도전합니다. 덱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덱스라고 합니다. 이번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모델 신현진님의 지목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세 분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맡기는 기안84 작가님, 그리고 대한민국 대세 유튜버인 오킹형님, 그리고 가수 권은비님까지 이렇게 세 분 되겠습니다. 루게릭 환우분들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비. 안녕하세요, 권은비입니다. 덱스님께 지목을 받아 2023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요, 에이핑크의 김남주 씨, 정민희 씨, KCM 선배님입니다. 임시완.
안녕하세요, 임시현입니다. 조원희 형님의 지목을 받아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다음으로 또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는 분들은요, 이시영 누나, 최시원 형님, 추성훈 형님, 이렇게 세 분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우와! 와! 화이팅! 이시영. 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네. 배우 인시아님의 지목을 받아 이렇게 2023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루게릭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저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저의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분은 배우 인시아님과 그리고 배우 김강민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건나라. 네, 안녕하세요, 건나라입니다. 그럼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걸 미미. 여자아이들 전소연. 안녕하세요, 아이들 소연입니다. 이채연 씨에게 지목을 받아 아이스커피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 첩보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응원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와 챌린지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은요, 래퍼 우원재님, 그리고 댄서 신수빈님, 아이들 슈아입니다. 저스티스. 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배우 류현경 누나 지목을 받아서 저도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요. 작은 영향력이겠지만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관심이 생기게 되신 분은 직접 찾아보셔서 루게릭 환우분들을 위한 무브먼트에 동참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을 지목해야 되는데요.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흔쾌히 지목을 허락해 주신 세 분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지구 오락실 아이브의 안유진님, 네. 그리고 에이핑크의 윤보미, 보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동생 윤창민 선수, 창민이, 이렇게 세 분을 지목하고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